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. 걸캅스 네. 처음부터 람이란 배우를 생각하고 쓴 시나리오라고 했대요. 라면서 두고. 네. 네. 그러니까 딱 뭐 이거는 안 한다고 할 수가 없네요. 네. 그럼 박미영이라는 캐릭터가 거의 싱크로가 저를 그렇게 보셨더라고요. 라미란 씨, 예,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라미란 씨 안에는 그런 솜털 같은 거를 잘 보지 못하시죠. 사실은 네, 많은 분들이 제 안에는 그 어떤 솜털 같은 네, 그런 섬세함이나 이런 거보다 네. 좀 과감하고 막 네. 시원하고 막 이런 모습을 기존에 많이 맡았던 역할도 있고 네. 이승윤 씨가 보기에는 100% 맞습니까? 어때요? 그러니까 그 캐릭터랑 똑같다라기보다는 그 캐릭터를 그 누구보다 맛깔나게 잘 소화해 주실 분이 이제 미라 선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. 참 말 잘하죠. 아니 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? 손 안 읽어요? 이성경 씨. 아 진심이에요, 진심. 아니 근데 제가 소문 좀 들었어요. 네. 소문. 예. 네. 그래,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. 아니에요, 바본데. 어머. 바본데. 왜 그래? 아이 그런가? 아, 그래요? 네. 어디서 소문 들었어요? 요즘 헛소문이 하도 많아. 가짜 뉴스인가? 가짜 뉴스 같은데. 아니 근데 성경 씨 굉장히 스마트하고 책도 네, 많이 맞아요. 읽고, 네. 네. 아는 것도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질문을 툭 던졌는데. 진정성 있으면서 준비 오지 않은 멘트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네, 좀 우리랑 결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책을 많이 읽으셨던지.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. 정말 진심.